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욱의 북한 그림판 김진옥이 어렵게 끌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해입니다. 아이 대표님이 진행하셨는데 이게 좀 잘 하지 못하셔가지고 잘리셨다고. 야 큰일 나겠네. 아우 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아 왠지 나 이거 말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 오늘 주제 뭐예요? 오늘 주제 오늘 주제는 그 봄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 이렇게 워낙 식량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좀 힘겹잖아요. 그러니까 감자 파종. 감자 파종이라고 하면은 아 최근 들어온 소식이라는 그걸로 하는구나. 감자 파종 네네. 하면서 있은 일. 네네. 감자 파종 해보셨어요? 아 못 해봤죠. 무슨 또 다 해봐가지고 또 농촌동원 감자 파종 농촌동원 나갔지. 그럼 감자 파종 안 해봤어요? 그냥 해봤죠. 야 근데 오빠는 원래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공부 안 하고 네네 자꾸 그림만 그려가지고 아 주변에서 추천한 거예요? 잘 그리지도 못하면서 말이요. 세상에 딱 머리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어? 머리만 봐도? 북한 그림 스타일. 아 잘 그린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 되게 북한 그림 되게 사실적인 그림을 되게 많이 그리잖아요. 뭔가 풍경화라던가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있는 그대로. 근데 한국에 오니까 막 뭔가 추상화라던가 막 이런 거 막 있잖아요. 막 하물며 막 코끼리가 그린 그림도 막 팔리고 막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했거든요. 황당하지. 아 진짜 저런 사람들은 이런 그림 못 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라도 그리겠어.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뭐, 오빠도 추상화랑 이런 거 잘 그려요? 못 그리지. 추상화는 자본주의 퇴폐 문화여가지고. 아 진짜요? 왜? 북한에서 구강은 큰일 나. 그 있는 그대로만 딱 그려야 되는 거죠 북한에서. 그냥 사실주. 김일성이 창조한 그런 거는. 전 처음에 하나원에 딱 왔는데 그 막. 그때 어디서 봤던지 아무튼 모나리자 그림이랑 이런 걸 봤었어요. 그거 보면서 어머 이 여자는 뭐지 무슨 초상화지 처음에는. 혼자 있으면 다 초상화야. 네 그래가지고 되게 막 무섭고 막 그림이 되게 막 신기했거든요. 뭐 이런 거 다 걸어놓나. 아니 저 깨진 옷은 헐벗고 굶주리는 나만의 어린이들 모습 같은데요? 북한에서 배운 그러니까 그 감각을 살려갖고 그림 그린다니까. 아 지금 감자 먹는 거예요? 응, 감자. 와. 아 이거 진옥 씨가 설명해 준 대로 그리고 있지. 저희가 그 뭐지 저는 거기 있을 때 고등학교 때 그 3학년 때부터 농촌 동원이라는 걸 가잖아요 봄에. 농촌 동원을 되게 막 견학 가는 느낌으로 되게 기분 좋게 갔었어요. 막 갔는데 가자마자 막 이런 옥수수 뭐 막 옆에 그 김매기 하고 막 그러면 감자도 막 심으라고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뭐 오전에 한 줄씩 맡으라고 이렇게 자기 이렇게 그거를 구간을 주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줄인데 끝이 안 보여요. 북한이 아주 그냥.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뭐예요? 어떤 그림이죠? 어떤 그림이죠? 자, 이제 보면 골 먹고 굶주리 꼬잼이다 아니에요? 지금 네. 70일 전투 해가지고 네네 북한 그렇잖아요. 원나라가 저기 그 뭐 70일 전투도 하면 원나라가 막 네. 전투를 하고 농장은 농장에서 하고 어디에서 막 하고 하잖아요. 네네. 야 이거 참 웃기네. 이거 진옥씨가 소식을 준 건데 내가 그래놓고 내가 설명해야자니까 씨. 아니 근데 70일 전투는 왜 70일 전투예요? 저희 때는 모두 다 모내기 전투예요. 아 요거는 네. 요거는 진옥씨가 준 70일 전투 네. 내용은 진옥씨가 준 정보가 아니고 네. 지금 분명 70일 전투를 하고 있거든. 당지 5차 대회를 위해서. 아 그때까지도 막 성과를 내려고 분명 원나라가 70일 전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과를 내려고 지금 감자 파종 하려니까 감자를 네네. 막 심고 있다 이거 아니나 지금. 근데 진옥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네. 이쪽에서 감자를 심고 있잖아요. 네네네. 얘가 뭐예요 지금? 감자를 먹네요. 감자 심으니까 네. 한쪽에선 바삭 떨어가지고 아. 심은 감자를 파먹는 거예요 지금 꽃잽이들이. 맞아요. 아 이게 네. 지금 북한의 현실이지. 그러니까 저도 북한 있을 때 감자 파종 해보셨어요? 나 못 해봤지. 난 얘기만 들었는데. 아 평양에서 농촌동원 안 가요? 아까 농촌동원 가가지고 네네. 농촌동원 가서 그 사과밭 쉬고 뭐고 익지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따먹던 생각이 근데 지금 전화해보니까 감자 심으면 꽃제비들이 와가지고 감자 파먹는다고 했잖아. 이해된다 이거지.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아니 저는 농촌동원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가봤어요. 진짜 완전 견학가는 기분으로 막 진짜 별거 별거 다 싸가지고 막 갔거든. 시골이 완전 외진데 근데 들어갔는데 이런 데에 산도 있고 감자 파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감자 파종이란 게 뭔지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그 감자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한 줄씩 이렇게 다 이렇게 분담을 해주는데 그 한 줄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어전에 다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림을 어떻게 했냐면 감자밭 끝이 안 보이게 나는 농촌에 나가서 무슨 기억나냐면 진짜 가도 끝이 없는 그 밭거라. 아 진짜 사실은 이거를 하고 이틀 만에 도망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야 이건 죽겠구나 이거 진짜 하다가 나 생전 나가지고 이 감자 파종이란 거 옥수수 막 김에다가 땀이 처음 떨어졌어요. 여기서 물방울이 여기서 뚝 떨어지는데 어머 비 오나 하고 땀하는데 해가 쨍쨍한 거예요. 어머야 이게 설마 땀인데 땀인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더 했다가 죽겠구나. 아 땀 처음 보고 처음 땀이 났어요. 일어나죠? 진짜 부르죠. 야. 땀이 안 나는 또 체질이고 그랬는데 땀이 나가지고 야 이거 이랬다 죽겠구나 해가지고 이틀 만에 달았는데 다시 잡혀왔어요. 그게 왜 잡혔냐면은 그 해룡시가 국경지대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지대에서 달아나면은 그걸 더 위험하게 간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추격해갖고 마지막까지 저를 잡아가지고 다른 친구랑 두 명이 가는데 둘 다 잡혀와가지고 한 달 동안 더 열심히 배로 일을 했었어요. 이거는 땀 한 방울이 아니라 더 흘렸겠네. 더 흘렸죠. 진짜 아주 물바다가 돼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는 좀 많이 만회를 했는데 이게 감자 파종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이렇게 심으면은 그 감자가 되게 싹 튼 거를 이렇게 심잖아요. 맞아, 그거 네. 내가 본 기억나는 이거 그리면서 장마당에 나가면 네. 그 감자 심을 때 긴 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놓고 막 이러는데 싹도 나오고 네. 뭐 근데 그걸 그대로 갖다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 먹으라고요? 그치 그 훔쳐 감자를 심었는데 그걸 훔쳐다가 또 판다 이거지. 근데 그게 좀 싼데 싸더라도 그걸 사먹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알인데 그 알이잖아. 엄청 알이잖아요. 파랗고 막 그런 색깔 나고 싹이 튼 거를 심으면은 그 뒤에 와서 그것도 다 캐가니까 나중에 뭐 열릴 게 없는 거예요. 가난이 가난이 계속 연속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데 이거 빨리 키워가지고 뭐 자기 밭이라면 그렇게 하지 이거 안 파먹지. 근데 지키죠. 근데 이거는 사회주의 협동농장이니까. 이 심어봤자 자기가 먹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훔쳐먹지. 맞아. 구호가 그거 있잖아요. 내 것처럼 관리를 하라고. 그래서 농장 포전은 나의 포전이다. 이랬는데 더덕이 막 훔치니까 왜 훔치냐고. 농장 포전은 나의 포전이니까 내가 훔쳐간다고. 여기 보면 이제 이거 그리면서 무슨 생각나냐면 남자고 여자 아니야. 야 이거 만약 이 남자가 나고 네. 여자가 진옥이었다면 오마이갓.
그럴 일이 없어요. 어? 아니 만약 그랬다면. 네네. 야,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상상이야? 아 내가 아마 잘 챙겨줬을 것 같아. 아. 예. 야, 근데 어, 무슨? 진짜요? 근데 그 말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응을 하냐? 아, 그래? 아, 어. 아, 뭔가 이 상상이 안 돼가지고. 아 완전 오세게. 야 이거 두 명에서 방송하니까 상당히 오세가 아니야.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라지. 뭔가 오빠를 닮았어요, 근데. 예. 뭔가, 예. 그 그림 그리다 보면 난 자꾸 내 식재료 그리게 된단 말이에요. 어, 되게 되게 닮았고. 네. 감자 맛이 이제 이게 감자 심는 데를 보면 양강도에서 감자가 잘 되는 것 같아. 북한에서 그래서 못생긴 애들 대부분 야 양강도 감자 이러잖아요. 야 양강도 또 감자. 그러니까 양강도 아니 네. 그러니까 그게 어 감자를 이 사람들은 감자가 주식이니까 감자를 심어가지고 감자 가지고 밥을 해 먹는데. 밥을 평양 같은 경우에는 쌀밥을 먹으니까 그냥 이 정도 먹잖아. 이거 또 얼마나 많아. 한국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쌀밥. 맞아요, 맞아요. 내가 여기 가서 기억이 나는 게 밥을 이만큼 남더라니까 감자밥을. 근데 이걸 다 먹어. 그 북한에서도 조금 사는 집 가면은 공기를 쓰고. 그 어려운 집에 가면은 이만한 사발을 쓰잖아요. 맞아요, 간식하면. 네, 네, 진짜 기름기 있는 걸 못 먹다 보니까 밥을 되게 많이 먹잖아요. 아니 근데 예전에는 양강도 감자가 되게 많이 유명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대흥단 감자가 되게 많이 유명했었잖아요. 대흥단은 양강도 아니야? 아 양강도예요, 대흥단. 아 진짜요? 아오 같은 곳이구나. 거기도 좋죠. 아 왜 그래? 아니 북한에서 산다고 다 알지 못해요. 아니 나는 대형단 책임 비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영화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국내에서 그 드문 네. 러브 스토리를 섞어가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형단 책임 비서가 그 대형단 책임 비서가 고난의 행군 때 그 감자를 되게 많이 심어서 배급을 해주고 되게 살기 좋게 집도 짓고 돼지우리까지 전기장판 해주면서 되게 잘 산다 문화 농촌이다 해갖고 그걸 많이 선전도 하고 영화로도 했는데. 진짜 가보고 싶은 거예요. 왠지 다른 세계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 이런, 몇 살 때야? 제가 그때가 한 11살 이때인가? 순진했구나. 아니, 그래서 되게 막. 지금 그 언덕을, 네. 언덕 한쪽으로 한때 언덕을 하느라고 했지. 군 자체로 네. 전기를 생산해서 언덕을 한다. 뭐 어쩐다 했는데, 어디까지나 그건 집단주의고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네.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한번 가보 가서 보니까 네. 언돌보다 네. 언돌 있는데 밑에다가 구두를 다시 구두를 언돌을 놨더라고. 그러니까 전기 언돌이 아니고 아. 다 없애버리고 거기서 가지고 아무물 나더라고. 불 떼가지고 그냥 나온 불 떼는 게 최고지. 산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가서 긁어다가 뭐라도 떼가지고. 이거 그리면서 그 드는 네. 생각이 저거 그 생각 들어본 거 있어 보면. 감자는 신쌀입니다. 김정은 장군님께서 감자는 신쌀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들어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때 그 감자 그 막 요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감자떡, 감자튀김, 뭐 감자밥, 뭐 깜짝 놀랐잖아요. 감자채도까지 나와가지고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감자로. 아, 아 진짜. 그때 배급도 나왔잖아요, 감자로. 감자 배구 타보셨어요? 아야 못 받아봤지. 나는 노동 관련될 때 감자 먹고 못 사는구나 하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노동 네. 관련될 때 한 끼에 감자 6알을 줬어. 아, 야, 한 끼에? 6알? 한 끼에. 그럼 많이 준 거 아니에요? 그지. 일하는 거 많이 줬어. 많이 줬네. 근데 네. 밥 요만큼 먹는 애보다 감자 6알 먹는 애가 못 견디더라고. 못 견디더라고. 아. 너무 힘들어. 그 정도로 방귀 한번 끼면 다 소화되는. 야, 그 다음에 방귀. 관련돼 가기 전에는 감자하고 방귀 끼 갔으면 끼고 말 갔으면 말고. 아니, 방귀 끼면 아우 뭐 지도가다 뭐 그러면서 못 참을 정도 됐는데 그 노동 현장에 가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뭐. 아 진짜 또 구수해요? 아 구수 아우 구수한 건 둘째고 구수한 건 둘째고 그냥 신경도 안 쓰이고. 어떤 애들은 또. 방귀 끼면 소화된다고 걱정을 해요. 그럼도 하면 안 돼. 그
그만큼 자기 에너지가 빠지니까. 그치. 완전 싫어하더라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 진짜 단련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되게 덜 좀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교화소나 이런 데보다는 가기 전이잖아요. 차라리 교화소는 식사량을 고정하고 계속 거기에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니까 익숙되나? 거기에 습관되는데 이건 노동 단련대라는 건 어떤 나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량이 규정이 안 되니까 단련대는 그리고 인도 힘을 다해서 일해야 되니까 굉장히 교화소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기간만 채우면 되는데 노동 단련대는 노동량이 있으니까 그거 아예 사람 죽다 살기 그거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야 이 제보를 받고 이 제보를 받고 아니 봄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저희 농촌동원에 가가지고 이거 막 감자 파종하던 게 되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는 또 봄에 하면은 되게 먹을 게 별로 없지 않아요? 다 심을 때라서 가을이나 가야 이제 좀 또 막 식량이 어느 정도는 봄이 아니 그러니까 그 감자 파종이라고 그래서 나는 내 감자 파종에 대해서 내 전화를 해봤지 사람들한테 군방원 사람들한테 군인 그래야 되니까 해보니까 감자 파종 기다려 있니 뭐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다 파먹는다는 거야. 더 심해졌네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들었어 내 그 얘기. 근데 지금도 파먹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 좋아 그럼 감자 파종. 감자를 구경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지금? 그러게 이게 지금 감자가 주식인 양강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앞으로 뭐 종자를 파먹으면 끝나는 거지. 맞아요. 정자는 남긴다고 했는데 농사꾼들이 그렇죠. 근데 최근에 탈북자들 말 들어보면 그 이러다가도 산을 몇 개 넘어가면 목장들이 있고 막 있는데 그쪽에 여기 감자도 뭐 없어서 애들은 정자도 파먹는데 그 목장에는 옥수수 사료 그리고 막 콩 이런 사료가 일주일에 두 톤이 들어간다는지 그 목장에. 네네네. 왜요? 왜 들어가는데요 그 목장에는? 아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무슨 말고기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고기는 거기 짐승은 다 있고 그게 중앙당으로 올라가는 고기 종류여가지고 그거는 진짜 사람도 못 먹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난 있다는 거 알았는데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사료로 옥수수하고 콩이 들어간다니까 나 그거 한쪽에서 감자를 훔쳐 먹고 있는데 종자를 한쪽에서는 막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 깜짝 놀랐지. 그 저희가 제가 있을 때도 거기 뭐죠 무수단 쪽인가 그쪽에 그 중앙당에 올라가는 소를 키우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대나무를 막 재배를 해가지고 대나무도 먹이고 애들은 되게 건강에 좋다고 물더라고요. 아 무수단 쪽 거기 하나 있지. 네네네 있어. 막 1호 식품 뭐 9호 식품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된장까지 모든 걸 다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가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북한의 실상은 다 그려낼 것 같은데. 맞아요. 앞으로 네. 이게 또 뭐지? 같은 북한 출신이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옛날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은 없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새롭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당히 어색해. 뭐 어색하냐면 둘이 뻔히 아는데 아니 뻔히 아는 거를 하긴 네가 대형단이 양강도인지도 몰랐지. 그러니까요. 오늘 알았네요. 아니 북한 사람이라고 북한을 잘 아니 남한 사람이 남한에 대해서 잘 압니까? 저는 양강도라는데 가보질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꿈이 이제 통일되면은 북한 못 가봤던 전 지역을 곳곳 한번 다 돌아보는 게 꿈이에요. 네, 죽기 전에. 알았어. 내가 옆에 태우고 그 꿈을 주변 사람들 모시고 가세요. 네. 저는 데려갈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마무리 뭐. 할까요? 그러면? 네. 마무리만 정확히 해. 자 그럼 이상으로 네. 자 그럼 이상으로 저희들의 그림판을 네. 최성국의 그림판을 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너무 북한의 공연밴드 충성의 노래 모임 꿈 마치는 것 같네. 김일성 공연 꿈 마치는 것 같네. 이상으로 백두의 소할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